안녕하세요. ESK 교육의 더 바른 플랜터 스텝 1 강의 진행을 맡게 된 김아름입니다. 저희 교재는 총 15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동영상의 경우 총 32강. 근데 2강은 1강과 2강 같은 경우에는 예비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3강부터는 이제 교재의 1과당 2강의 강의로 하나는 문법, 하나는 어휘와 표현편, 그러니까 회화편으로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공부 한번 해봐요. 자, 우리 1강 예비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알파벳과 발음이 이제 기본적으로 축을 이루고, 학습 목표를 보면 총 4가지인데, 우리 첫 번째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폴란드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를 기본으로. 그 다음에 폴란드의 알파벳과 발음, 강세까지 공부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폴란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폴란드가 어디 있나요? 여기에 있습니다. 폴란드. 여기는 독일. 그죠? 여기는 슬로바키아, 여기 체코도 있고요. 여기는 러시아, 그죠? 우크라이나 이렇게 있고, 여기에 발티케 연안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기도 쉽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가기도 쉽겠고, 이쪽으로 가시면 또 이쪽으로 가면 서유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여기 남유럽으로도 갈수 있는, 어떻게요? 요충지가 되는 곳이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리적인 우세함이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되게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대거 진출이 되어 있어요. 폴란드 해외 기업들이 이제 폴란드에 많이 진출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폴란드 면적을 보면요. 총 요렇게 우리나라의 3배 정도 돼요. 그죠? 인구를 살펴보면 세계 34위인데 우리나라가 26위예요. 그죠? 우리나라보다 인구수는 적고 면적은 넓다. 기회의 땅이에요. 수도는 바르샤바. 우리 이제 발음 공부할 건데, 우리 워소라는 말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발음 공부를 할 거니까 바르샤바. 요 발음 공부도 같이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현재는 13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이미 진출에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게 기회의 땅이에요. 이 폴란드. 지리적인 우세함도 있고, 또 노동비도 되게 저렴해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폴란드에 관심을 갖고 많이 진출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폴란드의 국기와 여기 문장 이렇게 있어요. 국기와 문장에 대해서는 제가 교재에다가 상세하게 써놨으니까 그거 잘 참고하시고, 폴란드는 이제 인이 그냥 97.8%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은 시차가 우리나라보다 8시간 늦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좀더 빨라요. 독립기념일 1918년 11월 11일. 독립기념일이 있다라고 본 순간 아픈 역사가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화편을 살펴보시면 그 문화에 제가 역사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 역사 이렇게 연계해서 많이 써놨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는 로만 카톨릭교. 요한 바오로 2세를 아시나요? 요한 바오로 2세. 최초로 교황이 된 인물이죠. 폴란드 분이시고요. 이렇게 유명한 성직자분도 계셔요. 그죠? 그만큼 이제 카톨릭교가 대부분의 폴란드인들이 카톨릭교를 절실하게 믿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보시면 사실상 교회의 개념보다, 어디죠? 성당이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통화는 즈워띠를 쓴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사실상 폴란드인, 예를 들어서 코페르니쿠스, 쇼팽, 퀴리부인,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폴란드 분들이세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편에서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저희 책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이제 알파벳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알파벳은 슬라브어 파 가운데 서슬라브어 군에 되어 있다.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희는 이제 철자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자, 하나씩 할게요. 폴란드 문자는 총 32개인데 9개 모음과 비모음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사실상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모음과 비모음이 있다. 그 다음에 23개의 자음으로 있다.
이 자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폴란드어만의 특성이 보이는 문자들이 있다. 요거 되게 생소하시죠? 생소하지 않아요? 네. 이 생소한 게 폴란드에서는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폴란드어 철자는 다른 문법이나 어휘나 표현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자, 철자는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자, 하나씩 보면, 제가 이제 이거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 물어봐요. 항상 강의할 때. 우리는 요거를 맥도날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일본 가면 일본 친구들은 요거를 발음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마크도날드. 마크도날드. 왜요? 마크도나르드 요거를 하나하나하나하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영어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만의 마크도나 어르 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폴란드어를 그렇게 접근하시면 엄청 편해요. 그러니까 영어하고의 철자가 비슷하다. 비슷하고 조금 특이한 문자는 그냥 공부 규칙이 있으니까 그걸 외우면 되고 나머지는 비슷한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끊어서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접근이 되게 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앞테이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아예요. 아, 이거는 푸잖아요. 푸 그대로. 이건 트죠. 트 그대로. 에도 에 그대로 살려서. 크는 크 살려서. 아는 아 살려서. 아프테카 이렇게 하면 약국이에요. 아프다. 아프면 약국 가야 돼요. 그 아프테카 요게 약국 이렇게 외우세요. 벌써 외우셨죠? 그다음에 얘 에, banana. 이러시면 안 돼요. 예? 바. 그대로. 나. 느. 바난. 바난. 하면 바나나. 그죠? banana. 이렇게 꼬으시면 안 돼요. 바난. 있는 그대로,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읽는 게 폴란드어의 특징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 이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짝대기 있네, 짝대기. 이 짝대기는 무슨 의미냐면, I, 영어의 I, 폴란드어에는 E. 그죠? 이를 살려라 라는 뜻이에요. 이를 살려라. 그래서 얘는 츠잖아요. 츠. 원래는 얘가 그냥 츠잖아요. 츠. 근데 얘 하나 살렸어. 아, 밑으로 빼라. 치. 무네요. 아네요. 치마. 저 치마 입었거든요. 그 치마. 나방에 치마에 들어왔어요. 치마. 나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에. 이거 에 보면 에. 이거 영어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냥 폴란드어도 그대로 읽는다. 에 크죠 크. 근데 르아 어른 에크란 에크란 어르 발음 영어의 르 발음과 똑같아요. 안에서 나는 소리 에크란 하면 화면 그죠 화면. 그다음에 피푸푸 그죠 푸푸 영어의 푸와 똑같아요. 동일. 이거는 이 어르죠 무. 필름 하면 영화. 영화는 비슷하네요. 필름. 벌써 하나, 둘, 셋, 네개 외우셨어요. 단어를.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뭐지? 좀 이상하네. 무슨 모양이에요? 쟤는 돼지 꼬랑지라고 생각을 해요. 돼지 꼬리 있잖아요. 이 돼지 꼬리 모양이 있다. 이러면 좀, 옹옹옹, 옹옹. 이 발음을 좀더 높여라. 그래서, 옹. 아, 아에. 앙한 것처럼 이응을 넣었는데 얘는 옹 이렇게 한다. 옹.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에잖아요, 원래. 이응만 붙여주시면 돼요. 이응 붙이면 엥, 앵앵거리네. 엥앵. 그래서 옹 하면 크숑 슈카. 어떻게 되냐면 크, 스, 이, 옹이었죠. 옹. 이거는 나중에 할 건데 슈 이렇게 넣고 크, 아, 크숑 슈카. 크숑 슈카. 하면 책 쇼슈카. 그 다음에 치치이아스트 오죠. 그러면 지아스토 지아스토 하면은 케이크 지아스토 지아스토. 이게 스토가 스톨라 스톨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홀라더 우리나라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인데 이 스토가 백살이라는 뜻이거든요. 백살 백살.
100개를 먹어요, 치아가. 이게 100살 100개인데, 100개를 먹는 거 너무 맛있어서. 케이크. 치아 스토. 스토도 외우셨죠? 치아 스토 해서 케이크. 이거 읽어볼게요. 드, 오, 무. 하면 돔. 그죠? 집. 돔. 우리 막 이렇게 돔 이렇게 있다. 이거 집이다. 돔. 그다음에 르, 에에다가 이응만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어릉, 랭, 랭 크죠? 그다음에 아죠? 어랭카, 어랭카 하면 손, 어랭카. 그다음에 얘는 그죠? 그, 우, 우, 어르, 아, 구라.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짝대기가 있네. 오를 원래는 오잖아요. 오. 근데 이거 짝대기는 뭔가가 달라야 돼. 그래서 얘는 뒤집어서 우, 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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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구라. 구라가 산으로 갔어요. 산. 외웠어요. 구라. 저만 하는 거 아니죠? 다시 또 보면. 흐죠, 흐. 에, 으르, 브, 아, 트, 아. 헤르파타. 헤르파타 하면 차. 폴란드에는 차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르파타. 차 마시러 가자. 이런 거 표현할 거예요. 얘는 이름으로는 요트라는 애예요. 요트. 요트. 요트 타나요? 요트 타러 가나요? 그 요트예요. 요트. 근데 얘는 발음은 이인데 이 같이 생겼잖아요. 요트. 근데 뭐예요? 길게. 길게 빼는 거예요. 이 안데 아 아에다가 이도 있으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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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이거는 운데 이따가 설명할게요. 크, 오. 야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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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사과. 이거는요. 어르. 아. 스. 라스. 숲. 아까 구라가 뭐였죠? 구라? 구라. 이거 산이거든요, 산. 그죠? 근데 구라는 라디오 스타의 라스에 출연해요. 산과 숲이 비슷하네요. 이렇게 라스도 외우시고, 구라도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무, 이, 아, 스, 토. 그죠? 스토가 아까 뭐였죠? 스토? 스토? 백, 백, 백. 미아가 된 애들이 한 100명 있나 봐요. 도시. 도시는 좀 위험하죠? 미아 스토. 미아 스토. 미아 스토 하면 도시. 미아가 스토 있다. 미아 스토. 그 다음에 요거 발음은 이거 보세요. 느에 이거 짝대기 이렇게 있네. 그럼 뭐예요? 아 이를 살려라. 니예요.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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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떤 경우에는 거의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경우에는 인 발음이 좀더 있어요. 그래서 얘 크이고 오이고 느인데 코니 이건데 얘는 아 마지막에 있으면 코인 발음이 좀더 크구나. 코인 하면 말. 말은 동전을 좋아해. 코인, 코인 해서 말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 이는 이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 그죠? 그. 그다음에 이거 우 이거 공부할 때인데 얘는 에우라고 발음을 하고 에우라고 읽고요. 발음은 거의 우하고 비슷해요. 우, 우, 우할 때. 그래서 이구아, 이구아, 바늘. 이구아나는 무섭죠? 바늘도 뾰족하니 무섭죠? 이구아. 이구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크 그대로 오브 그대로 이 에죠 에트아 하면 고비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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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여자 고비에타 그다음에 얘 얘는 에우 발음인데 우 발음하고 비슷해 우 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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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는 우아 브죠, 브. 이거 잠깐 소개했는데 이거 다시 할 거예요. 영어는 W인데 얘는 브 발음하고 똑같아요. 폴란드어에서는. 그래서 브 발음, 브, 크, 아. 우아프카, 우, 우아프카, 우아프카 하면 벤치. 그 다음에 느, 노, 오, 츠 하면 노츠, 밤. 그래서 스위트하게 도브라노츠 하면은 잘 자란 뜻이에요. 그죠? 도브라노츠에 해당되는 밤, 노츠. 그 다음에 오, 브, 오, 츠 이렇게 하면 오, 오보츠, 오보츠, 오보츠 하면 과일.
오보츠. W는 V하고 같다. 오보츠, 오보츠. 자, 이어서 할게요. 여기 보면 우네요. 우. 스, 우, 르. 술, 술, 술. 그거가 소금이에요. 술 많이 먹어요. 소금이 유명해요, 폴란드는. 술, 술 하면 소금. 얘는 온데 어떻게요? 여기 짝대기 있으니까 뭔가가 좀 달라야 된다. 우 발음. 그래서 이우 발음과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술, 술 하면 소금. 소금. 얘는 으르 발음이에요. 으르, 로. 얘는 이따가 공부할 건데 지 발음, 지나, 로지나 하면 가족. 저 혼자만 하는 거 아니죠. 같이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로지나 하면 가족. 그 다음에 얘 시. 시. 왜요? 얘 스잖아요. 이거 스인데 이거 이거 있죠. 하나. 이게 넣었어요. 시. 시. 이거 빼줘야 되고 이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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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 트. 시비아트. 시비아트 하면 세 개. 세 개. 시비아트. 그 다음에 우, 얘 우죠. 우, 추, 이건 추거든요. 추, 추, 추 할 때 우체. 요거 이거 마지막에 있으면 어떡해요? 인 발음이 좀 더 크다. 그래서 우체인 하면 학생. 우체인, 우체인 하면 학생. 얘는 이그레트라는 애예요. 이그레트, 이그레트. 교재에는 일부러 이렇게 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발음하는 게 중심인 거지 요거를 뭐 외운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의 발음, 의, 의. 우리나라 의 발음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와 의의 사이거든요. 정확한 거는 이제 계속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발음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잘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얘는 예, 이, 이, 이 이게 긴 거였어요. 이거는 에에다가 이응 없지만 옹, 즈, 즈, 크. 그래서 옹, 즈, 크, 옹, 즈, 크, 옹, 즈. 근데 얘가 발음이 사실상 이 이런 발음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옹즉, 옹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요. 이거 있네. 그러면 이건 지, 즈인데 여기에 짝대기 있네. 짝대기는 뭐로 빼라? 이, 그죠? 아이로 빼요. 아이로, 영어 아이. 그래서 지, 이거는 지. 어르죠? 어르. 이거 온데 뭔가가 구분이 돼야 돼. 짝대기가 있으니까 얘는 우로 바꾼다. 우, 드. 얘도 에우였죠? 에우, 우. 우 발음, 두. 오였네요. 그래서 지루도, 지루도, 기원, 뭐 샘, 원천 이런 뜻도 있고요. 푸, 푸 볼게요. 푸, 푸, 피, 에, 스, 피에스, 피에스 하면 개, 개, 멍멍 개를 피에스 이렇게요. 피에스, 우리 피에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에스, 이거 개, 피에스, 스, 스죠. 스, 스, 크. 르, 에, 푸. 스클랩, 스클랩 하면 가게. 스크랩 안 돼요. 스클랩. 그죠? 스클랩, 가게. 얘는 트죠? 트, 오, 르, 브, 아. 토르바, 토르바 하면 가방. 오, 이제 나왔네요. 요거가 우리는 V 발음이 없어요. 어디에? 폴란드어에. V 발음이 없어서 얘 W가 얘는 V 발음이다 라고 정했죠. 얘가 V에서 V, V하고 똑같아요. 이거 영어의 V. 바, 크. 이거 그대로 아. 츠였죠, 츠. 이거는 긴 거였어요. 치. 그 다음에 에. 바깥이에, 바깥이에. 방학. 그 다음에 주파, 수프. 주파, 수프에서 나온 거. 주, 즈 그대로. 얘는 우죠, 푸죠, 아죠. 주파, 주파 하면 수프. 그 다음에 이거 되게 특이하네. 그죠? 이거는 이제 지금 처음 봤네. 이렇게 생기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짝대기는 뭐로 살려라? 아이로 살려라. 그래서 지, 지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이런 것도 있어. 이게 뭐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묵은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그냥 얘는 영어의 즈 발음이야. 즈. 영어의 즈 발음. 근데 요거 이렇게 점이 있는 애들은 좀 안에서 나는 음이에요. 유 이런 식으로. 유. 유. 이렇게 해서 주.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표기하는 게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 발음상에.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원어민 발음을 잘 계속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주, 으즈, 주였죠? 아, 바. 쇼아바. 쇼아바. 개구리가 맨날 잡아봐 할 때. 잡아봐. 개구리 잡아봐. 잡아. 외우셨어요? 이거 외우셨어요? 그죠? 외우셨죠? 외운 단어도 몇개 있죠?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비과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이제 3강부터 계속해서 이거를 반복을 할 거거든요. 다른 동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나와 있는 단어들 꼭 숙지를 하시고. 또 이렇게 씨비앗, 그다음에 우첸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요. 이런 걸 가지고 유추할 수 있어요. 다른 단어들을. 그죠? 씨비앗 두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세 개잖아요. 근데 이제 빛을 밝힌다라는 전구 막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 예비과에 속해 있는 단어들은 무조건 숙지한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거예요. 당연히 츠도 있고 흐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철자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문자를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폴란드에는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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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죠? 이거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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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흐, 요거 자체를 흐로 보시고, 흐, 으르, 에, 부죠. 그러면 흘랩, 흘랩, 흘랩 하면 빵, 흘랩. 빵이 주식이니까 중요하죠. 흘랩 모르시면 안 돼요. 얘, 스, 이거는요, 흐로 발음해야 돼요. 스, 스, 호, 드. 이거 의였죠? 스워드, 스워드, 계단, 스워드. 그 다음에 얘는 발음이 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즈가 이렇게 있고 앞에 이렇게 있는 애들은 거의 츄 이렇게 슈 이런 발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 츄, 츄, 촤, 프, 크, 아, 촤프카, 촤프카, 츄 발음, 츄, 츄. 추, 춘데, 에, 크, 오, 으르, 아, 드, 아. 체콜라다, 체콜라다, 체콜라다 하면 초콜릿. 초콜릿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즈. 그냥 우리나라 즈 발음하고 가장 유사한 게 즈예요. 이 즈, 즈. 여기 즈. 대제트를 모아서 D와 Z를 모아서 대제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걸 모아가지고 하나의 즈 발음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아, 드, 에, 크 하면 지아데크, 지아데크 하면 할아버지, 지아데크. 그 다음에 얘도 즈 발음하고 비슷하고 얘는 브, 브, 브 이거죠. 즈본, 즈본, 즈본 하면 종, 즈본. 그래서 요런 거가 기본이 돼서 뭐 주보니치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전화다 막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요런 거잘 익혀두시고 슈 이거는 슈슈슈 뭔가가 특이해야 돼. 이거 스도 아니고 즈도 아니잖아요. 뭔가 두 개가 하나가 모였으니까 좀 특이해야 돼. 슈슈 해서 슈내아프아 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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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파였으면 좋을 텐데 아니고 옷장 쇼파 샤프. 그다음에 얘도 슈, 크, 오, 에우, 에우, 에우잖아요. 에우. 그래서 슈코우아, 슈코우아, 슈코우아. 이렇게 해서 학교, 슈코우아. 얘도 얘 즈즈에서 이거 짝대기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이거 이거 하나 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 우, 비, 그, 지비크. 지비크, 지비크. 얘도 즈에다가 아이 살려주고 브, 이, 엥, 크, 지비엥크, 지비엥크, 지비엥크. 소리까지. 그 다음에 얘는 유,
유, 유. 주예요, 유, 유. 얘도, 이게 뭐예요? 좀, 뭐죠? 뭔가 점이 있잖아요. 뭔가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 얘는 조금 묵은 발음이다. 안쪽에서 나는 거다 생각하고, 유 하고, 유, 쥬엠. M가 쥬엠, 쥬엠. 얘는요, 유, 우, 느, 그, 르, 아. 준, 글라, 준, 글라, 준, 글라. 준글라 이렇게 해서 준글라 하면 정글이죠. 정글, 정글, 정글.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몸 발음이 주주가 이렇게 많아요. 얘는 좀 르가 좀 살아나는 안쪽, 더 안쪽에서 나는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어민 발음 꼭 들어보시고 유. 그래서 쥐카, 쥐카, 쥐카. 그 다음에 얘는 무. 오, 얘 하나로 생각하셔야 돼요. 유제, 모제, 모제 하면 바다. 그 다음에 폴란드 문자에는 없는 영문 문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어서 우리 알파벳 이제 특이한 거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건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 짝대기라고 이야기했던 거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뭘 살려야 된다고요? 이. 영어의 I 살려야 된다 해서 얘는 여기 보시면 츠에 이 살려서 치, 느에 이 살려서 니, 스에 이 살려서 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를 넣어서 발음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애를 들어보면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 츠 이렇게 있고 치, 무, 아 왜요? 이거 츠에서 뭐를 살려요? 이 살려서 치마. doing. 그 다음에 슬리프카, 슬리프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는 거, 그죠? 좀 특이한 거. 얘는 크로프카라고 부르는데 사실 용어 자체보다는 요거, 그죠? 무슨 발음에 가깝다? 좀 더 깊이 나는 발음이다. 그래서 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냥 우리 즈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유 이렇게. 그래서 하나면 하면 V는 이 V하고 똑같다. 이미 에, 유, 아, 위에 샤 하면은 탑, 이렇게 젠틀맨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또 특이했던 게 뭐였죠? W가 없다. W 대신에 우리는 부, 부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발음이 근데 얘는 부 발음이다. 그래서 부, 부 Wilk, Wilk, Wilk 이렇게 늑대. 그 다음에 단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V가 가운데 있거나 그죠? 그럴 경우에는 발음이 V에 가깝게 들리지 않고 P에 또 가깝게 들릴 경우가 있어요. Wafka, Wafka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괜찮아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렇게 엥 같은 애들도 있어요. 엥. 근데 엥으로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에 발음으로 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에는 원어민 발음을 열심히 들어보시고 이 차이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게 보면 우리 이제 모음을 살펴볼 건데 모음은 총 9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에 이 오 우 여기까지. 근데 여기 우 발음하고 얘 발음하고 똑같다. 그다음에 의 발음 나는 거. 그 다음에 비모음 이렇게 소개했는데 요거는 그냥 어떻게? 좀 특이한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데 여기에다가 돼지꼬리 모양이 있다. 에에다가 돼지꼬리 모양이 있다 하면 옹엥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에 해당되는 거죠. 아프테카, 아우토부스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씩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에에 해당되는 거 에크란, 그죠? 에크 자민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는 그냥 짧게 이구아, 에오 발음 이구아. 얘는 이미 여기에서 이미 엥이잖아요. 이미 엥. 근데 이미 엥 이렇게 하면 되게 촌스러운 느낌이 난대요. 그래서 이미 에 이렇게 끝에 올 때 이미 에라는 느낌으로 살려서 이미 에 하고 오, 오브죠. 오보츠. 오코, 오코.
그 다음에 얘는 우예요. 우. 술, 술. 소금 유명해요. 복구이, 복구이 하면 방, 복구이 길게. 그 다음에 우 발음 우첸, 우첸. 얘가 이렇게 있으면 뭐요? 인 이렇게 된다. 우첸, 울리차, 울리차. 의 발음은 이앵직, 이앵직. 여기는 앵 이렇게 해서 이앵직, 이앵직. 그 다음에 무즈카, 무즈카. 얘는 의 발음인데 이와 의 사이니까 그죠? 원어민 발음으로 구분해서는 연습 꼭 하시고. 옹이죠. 옹, 옹. 쿠숑슈카, 쿠숑슈카. 몽카, 몽카. 그 다음에 앵 발음, 앵랭카, 랭카. 맹취즈나, 맹취즈나 이렇게까지. 그래서 우와 여기 이렇게 짝대기에 있는 우는 발음이 동일해요. 그죠? 동일하니까 구분을 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에 이 오 우우 이그렛 의 옹 엥까지 총 9개의 모음이 있다. 나머지는 다 자음이겠죠. 그래서 자음을 보면 브, 브, 바, 난, 바, 이카, 바, 이카. 그다음에 츠죠. 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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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스토, 치아, 스토. 츠, 츠. 이는 우, 어르, 크, 아, 추르카, 추르카, 딸. 리, 이거 시죠. 이거는 츠에다가 치, 리스치, 리스치. 치비, 쳇예. 드, 돔. 제츠코. 푸, 필름. 푸, 푸, 푸. 푸 발음. 근데 이거 푸, F 발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플라카. 그, 구라. 가제타. 그죠? 흐, 헤르바타. 헤르바타. 호텔. 야부코. 야이코. 그래서 이 발음은 좀 더 긴 발음이다. 긴 거. 흐. 그래서 부츠 치 드 푸 그 흐 요 등등 이 이렇게 발음 하시면 돼요. 이어서 크크 코비에타 크쉐소 이거.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있는 애들도 꼭 주 발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쉐 그래서 크를 만나면 더 그런 경향이 더 커요. 쉐소 이렇게 더 볼게요. 르 그냥 르 발음 라스 라토 우 에우죠 에우 우 발음 와프카 와프카 여기 푸 이렇게 발음 나고 얘는 우 여기 이것도 에우고 얘도 우인데 우드카 우드카 무 미아스토 미아스토 그다음에 미스카 미스카 느 노츠 도브라 노츠 노츠 노테스 노트 여기에는 느가 미나 인 발음이 난다. 해서 얘는 코인 이렇게 해서 코인. 카미엔 카미엔 하면 벽돌 카미엔. 그래서 끝에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인 발음이 좀 더 크게 난다. 푸푸 피에스 피에스. 그다음에 플라츠 플라츠. 얘는 어르 어르. 어로 어로. 얘는 즈 발음이죠. 우리나라 지. 나, 어로지나. 얘는 로브, 로베르. 그래서 크, 어르, 에우, 무, 느, 니, 푸, 어르까지. 그 다음에 스, 스, 스클랩, 사모, 후트, 사모, 후트. 이거는 시, 이 살려서 시, 시비아트, 실룹. 트 살려서 토르바, 테아트르. 부 살려서 바깥지에 비에시 비에시 살려서 얘는 그냥 즈 발음 주파 영어의 즈 발음이에요 주파 그 다음에 지마 그대로 얘는 이 살려서 지르우드우오 지루도 지루도 얘 질레 질레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묵어서 주, 좌바, 좌바, 네, 자루프카, 자루프카, 자루프카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 시, 트, 부, 즈,
지, 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이렇게 익히셨는데 사실상 이제 주 발음도 되게 많고 또 엥이나 크나 여기 여러 가지 좀 섞여 있는 거 폴란드에서만 특이한 것들 그런 것만 잘 익히시면 되는 거 중요하고요. 강세는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단어 뒤에 이렇게 딱 있어요. 이제 모음 기준으로 따지는 거죠. 단어 기준으로 해서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다. 그래서 마트카, 콜라치아, 바이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강세를 뚜렷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진 않아요. 그냥 마트카, 콜라치아, 바이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라틴어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단어들이 꽤 있어요. 그 단어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다. 여기 둘, 셋 해서 그라마트카 이렇게 모음이 여기 있죠. 그라마트카. 그 다음에 백단위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그거 공부를 할 건데 OCM 셋 이렇게 하면 앞에 맨 앞에 OCM 셋 주테르스타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이게 강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막 느낄 정도의 강세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총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폴란드의 기본적인 소개를 제가 이제 조금 해드렸고 알파벳 요거 되게 중요했죠. 폴란드 알파벳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읽으면 돼요. 그죠? 굴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의 발음으로 읽으면 된다. 근데 특이한 게 몇 가지 있었다. 특이한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거 이런 애들은 뭐만 살려라? 이만 살려라. 이렇게 이만 살려라. 이런 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 이렇게 점 이렇게 있는 애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점 있는 애들 그죠? 이런 애들은 그냥 이렇게 발음이 좀 더 안에서 나는 발음이 좀 더 있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생각나시죠? 두 개의 두 개가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문자가 된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우리 바르 샤바에서 얘가 스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거가 하나의 슈 발음이 난다. 그래서 브 아, 르 바르 샤 브 아 바르 샤바 이렇게 된 거예요. 바르 샤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슈 발음 그다음에 뭐 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죠? 두 개가 이렇게 모여서 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우 발음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었어요. 엥, 옹 이렇게 썼는 거는 엥, 얘는 옹 이런 발음이다. 이런 발음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후 발음이 될 수도 있고 또 끝에 나올 때에는 엥이 아니라 에 발음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마크도날드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마크도날드 그대로 하나하나 하나씩 읽어주시면 돼요. 요거 생각하시고 나머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좀 틀린 점이 있으니까 좀 다르죠. 이거 다른 거는 어떻게요? 숙지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발음과 강세까지 공부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1강 예비가를 마치고요. 저희 2강에서는 자음 변화표와 폴란드 성수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감사합니다. 징꾸에 바르죠.